자, 교재 페이지 58페이지예요. 자, 미드 테스트 1번 시작하겠습니다. A degree of 빈칸이에요. 빈칸의 정도는 essential, 필수다 라고 했는데 뭐 하는데 필수냐? 전치사죠. To strong feeling of love. 강한 사랑의 감정의 필수 요건이다 라고 했어요. 자, 사람들은 거의 결코 뭐 하지 않아요? Captivated, be captivated. 사로잡히지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they부터 well까지 가로를 묶고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아요.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뭐한 것처럼 as a study clearly illustrate 이 연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거의. 아, 그러면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는 이 빈칸이 필수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필수잖아요. 근데 매혹되지 못한대요. 여기에 이거에 의해서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빈칸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읽어내려갈 수 있어요. 자, in this study, 연구에 있어서 매우 어린 친구들, 어린 아이들이 배정을 받은 거예요. Full place는 장소라는 명사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뭐 요 정도까지 됐으면 놓다 두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동사로도. 근데 여기서는 놓아두었다, 놓아지게 되었다, 배정받았다 라는 의역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그룹에 배정을 받았어요. 뭐 하는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 하루가 어때요? 그들의 부모님이 일하고 있는 그 하루 동안에 이 아이들은 어떤 한 그룹에 배정을 받은 거죠. before 이전에, 뭐 하기 이전에? 10대 이전에 아이들이에요. 10대 이전에 이 아이들은, 10살 이전에 이런 아이들은요, 종종 함께 놀아요. 함께 놀아요. 하지만, as they moved into에요. 그들이 into adolescence는 사춘기거든요. 사춘기로 into는 변화의 전치사죠. into, 변화의 전치사. 변화의 전치사 이렇게 쓸게요. 알아볼 수 있겠죠. 변화의 전치사. 자, 움직이는 거예요. move는. 그럼 뭐예요? 사춘기로 접어드는 거죠. 이 아이들이 사춘기로 접어들 때 이 소년과 소녀, 이 아이들은 became inhibited. 뭐예요? 서로 견제하는 거죠.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tense. 이 아이들은 긴장을 또 해요. 그렇죠? 긴장을 해요. with on one another. 서로 one another. 그죠? each other는요, 둘을 두고서 서로인데 one another는 뭐예요? 셋 이상에서 뭐예요? 그 집단이니까 one another로 표현을 한 거죠. 서로 견제를 긴장을 하고 막아서요. 서로 견제해. 막고 tense 긴장해. 서로. 그죠? 요런 거예요. then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teenager 10대가 되었을 때는요. 그 아이들은 develop, 발전을 시켜요. 강한 brother, sister, bonds는 남매, 그쵸? 남매라고 할게요. 이게 형제, 자매 간의 그런 우애를, 강한 유대감을 뭐예요? developed, 발전시켜 나가더라. 그쵸? 이게 이것도 아직까지는 그 실험 과정이에요. 그 지켜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lmost, 거의 non-married within their peer group.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까 부모님들이 일하고 있는 그 아이들, 10살 이전의 아이들이 형제자매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들의 또래 집단 내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거의. 그쵸? 하는 사람이 있기. 거의. almost가 왔다는 거는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거의 하지 않아. 왜? 왜? 강한 형제자매 간에, 남매 간에, 남매가 좋겠죠.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매로서의 그런 유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뭐한다? 결혼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왜? 매력을 못 느끼니까. 이미 뭐한 거예요? 두 번째 줄처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죠? A study of 2,769 marriages. 이거 뭐죠? 2,769건의 결혼에 대한 연구는요. find 밝혔어요. detnia라고. 오직 뭐예요? 13건만이 발생을 했대요. 13건만 발생했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냐? who부터 이 people을 꾸며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같은 그룹 내에서 결혼하는 사람. 그러니까
2,700건이 훨씬 더 넘는 이 결혼에서 그 중에 고작 13%, 정말 몇 퍼센트, 몇 프로 정말 10%도 안 되는 그런 확률을 보인 거잖아요. 그것밖에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고, 제 데니아에도 나왔죠. In each of these marriages, 그들의 각각의 결혼에 있어서는 하나의 파트너가 had left, 남겨온 거죠. 원래 그 그룹을 남긴 게 아니라 떠난 거예요. 심지어 떠났대요. 뭐 하기 전에, the age 6, 6살 이전에.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는 there is critical to romantic love. 이런 로맨틱한 그런 사랑에 있어서 뭐 이거는 이 앞줄에 있는 것, 앞에 이런 것, 이런 얘기는 이 동격이거든요. 이 신비로움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 critical essential 같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볼게요. 진실에 대한 얘기라면 정직해야 되고 속여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imilarity는요.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 두 번째 줄에서 이 2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익숙한 거잖아요. 그쵸? Someone they know well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익숙한 걸 이런 얘기를 풀어서 하고 있는데 익숙한 게 뭐 한 거예요? 오히려 독인 거죠. 사랑의 그런 강한 감정을 갖기에는. 그래서 1번, 2번 탈락이고요. Unfamiliarity예요. 뭐예요? 같은 집단 내에 있는 아이들이 결혼할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2,700건이 훨씬 더 넘는 그런 결혼 그 한 커플 중에서 고작 13건이 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3번 해볼만 하겠네요. 그쵸? 해볼만 할 거예요. 자, intimacy 뭐예요? 친숙함? 아유, 같은 말이죠. 자, diversity, 다양성. 5번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여러 가지의 이런 유형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유형을 여러 가지로 풀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익숙한 것과 뭐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익숙한 곳에서 사람들이 커플이 되는 것,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익숙한데 한데 모여있는 남녀들은 형제자매 같은 그런 유대감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주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주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랑의 감정을 강하게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첫 줄을 딱 보고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 주제 정리를 해주는 거는 여기서 변형이 돼서 중간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변형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첫 줄을 봤을 때 아, 주제가 이거였어 하고 잡고 가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주제 정리를 잊지 않고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실수로 강의 주제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해요. 그래서 1번 문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